나중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은 공모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 형법은 절대로 어려운 과목이 아니다.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들 뭐 다 알겠지만은 형법은 아주 재밌게 예,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그 자기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와. 아니, 공부한 것 이상 예,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절대로 배신 때리는 과목이 아니니까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경찰관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 아닌가? 맞지? 다 전부 다 경찰 지망생들이지. 혹시 검찰 수사관 있나? 없나? 아, 전부 다 여러분들은 그 경찰관 지망생들인데 자, 내가 형법 강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경찰관에게 있어서 법과목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한글을 갖다가 뭐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알고 있나? 아니지. 그냥 운명적으로 쭉 자라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식처럼 이렇게 습득하게 된 거지. 자,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상 형법을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공부하다 보면 그래도 법과목이라. 그래도 법과목이니까 아, 조금 생소한 용어 또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 왜 없어? 내가 뭐 재밌다 하지만은 그래도 법과목인데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들 그 다음에 좀 일반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찰관이 되겠다라고 하신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형법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경찰관 되기를 포기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말이 틀려? 맞아? 맞는 말 아니고? 내가 뭐 니 형법 강의하니까 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우리 아버지도 경찰관이셨는데 형법 지식 없으면은요 개망신 당한다고 하더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갑이라는 사람이 A를 갖다가 살해를 했다. 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경찰관이 이제 폴리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이 사건을 갖다가 수사를 할 건데 자, 사람을 갖다가 살해했단 말이야. 사람을 살해했는데 대체 이게 형법적으로 어떤 범죄인지도 몰라. 어떤 범죄로 수사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옆에서 보고 그런 경찰관들을 갖다가 어떻게 경찰관 대우를 하겠냐. 안 그래? 자, 사람을 살해했다고 다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제 오늘부터 차차 배워나가겠지만은 사람을 살해했을 때 상해치사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을 상해했을 때 폭행치사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살해했는데 유기치사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살해했는데 그게 강도살인죄로 평가되어서 강도살인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사람 갖다가 죽여버리면 그게 대응하는 범죄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 중에 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경찰관들 임무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대체 이건지 모르고 있다. 그 살인 현장에서 아 이게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 폭행치사죄냐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를 갖다가 하고 수사를 해야 될 경찰관이 그 옆에서 뭐 로그 루트 파이아르 제곱 3.14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요새 명왕성은 이제 또 날라갔다고 그러대. 명왕성은 그 이제 빠진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배울 때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런 말이나 찌끄리고 있으면 그 옆에 있던 국민들 일반인들이 경찰관 보고 뭘 하겠어? 아니 저 무식한 놈 욕 안 하겠어 속으로. 그렇지.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는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찰관이 되겠다고 결심한 이상, 자, 상식적으로 알아둔다. 분명히 조금 어려워도 극복을 한다. 안 그러면은 경찰관 되길 포기하는 게 나아. 됐어. 그 정도 하면 되고. 이제 어차피 형법을, 예, 형법을 고득점해야지 여러분들 경찰관 시험에 합격이 가능하니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 형법은 크게 내용이 판례 내용과 그 다음에 비판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판례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참 다양한 사건들이지. 아까 금방 뭐 사람을 살해한 사건, 강간하는 사건, 또 절도하는 사건,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건들을 이제 케이스라고 할게요. 그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한 유죄 무죄, 유죄인지 무죄인지 결론을 지은 대법원의 판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알 거고, 자, 바로 요게 판례야. 어떤 케이스다. 예, 살인사건이다. 그 다음에 강간사건이다. 절도사건이다.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대한 유죄, 무죄, 대법원의 판단.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판단.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 이런 것을 갖다가 판례라고 하는데, 이런 판례가 시험, 형법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뭐 제일 관건이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입니다. 내가 많이 낮춰잡은 거야. 낮춰잡은 거. 어떨 때는 100%로, 100% 판례로 도배될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최대한 높게 잡아가지고 10% 정도가 판례가 아닌 이제 비판례 부분이라는데,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런 이제 대법원의 판단 아닌 것들인데, 주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자체. 오늘부터 참 다양한 이제 형법 법조문 볼 건데, 뭐 모든 형법 법조문을 달달달달 암기해야 됩니까? 미쳤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필요 전혀 없고, 형법에 잘 나오는 그런 법조문들 몇 개 있습니다. 포인트만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 자, 이런 법조문이 비판례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미친 출처 교수들이 가끔씩 이제 이론이라는 걸 냅니다. 이 이론은 대학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견해 있잖아.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대법원 판례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 대학 교수님들의 견해. 의미가 있어 없어?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데, 쓸데없는 그런 어떤 이론적인 지문들도 간혹 가다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출제가 될 만한 그런 이론들은, 기본 강의 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별로 신경 쓰지 마. 자,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판례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법조문 이론을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본다? 이거부터 본다. 그리고 판례 부분만 쌩 암기하고 들어가도요, 100점 받아요, 진짜. 100점 받아. 주로 이렇게 선택형 문제로 나오잖아.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판례로 완전 무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면 법조문에는 이론 조금 몰라도 답을 맞추게 돼 있어. 희한하게도. 내가 그런 요령들을 갖다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뭐, 이게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별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판례 위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지? 그리고 아주 이제 재미나게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저 판례라는 것을. 물론 비판례도 아주 재미나게 판례하고 연결지어서 가르쳐 줄 거다. 자,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내용면이고, 자, 이제 형식적으로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하게 되는,